감금하고 학대해온 아버지가 오늘 7살 아들을 욕실에 가두고 락스까지 뿌리며 학대하다 숨지게 한 이른바 원영이 실종 신고된 후 찾지 못했던 도준이 양이 전북 군산에서 결국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. 아, 그 좀 모자랑 좀 벗겨봐요! 미친 아예 학대하고 폭행하신 거 인정하십니까? 이 학대하고 폭행한 거 없습니다. 이정도 때문이다. 불편 게 이제 나중에는 도움을 요청할 때도 없고 어린 것이 얼마나 불쌍하냐고요. 그런 사람은 없잖아. 애가 있는데 한 번도 그 사람이 안 데리고 나온 거겠죠.